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첫 번째 14대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역사의 점진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처음 14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과 왕국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메시아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한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14대 속에는 다말, 라합, 룻이라는 세 명의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본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오르지 못하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시는 전 세계의 구주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와 제2기에 걸쳐서 두 번 이름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서에는 다윗의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까지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넣었고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3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헤브론 통치까지의 기간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주전 2166년부터 다윗의 헤브론 통치가 끝나는 주전 1003년까지의 약 1163년 기간입니다.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의 족보 14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역사를 다루고 이어 4장과 5장에서 이 역사와 관련된 사사시대와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대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며 99세의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와 라함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브는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이며 라함은 어원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군중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루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은 메소보다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였습니다. 하란에 거하던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소망과 축복이었습니다. 2. 이스마엘의 출생.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약속을 받은 이래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사라의 말을 듣고 그녀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하여 86세의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리석게도 몸종 하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훗날 가정의 불화와 민족 간 분쟁의 부시가 되었습니다. 3.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포기하고 있을 즈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심중에 웃었고 사라도 장막문에 섰다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신 후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고 기한이 이를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낳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겟나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겟나오는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티크토와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겟나오는 일반적으로 한 가계의 가장이 그 가계를 이어나갈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능동태로 39회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혈통적 족보라기보다는 언약적인 족보로서 언약의 자손으로 연결된 계보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순서상으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이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혈통만 가지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2.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예수가 세계 만민의 구원자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거듭된 언약을 통하여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번 등장하는 넷시는 히브리어로 제라의 단수형으로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불꽃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헌대를 앓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헬라어로 라자로스로 하나님의 도움,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으나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로 영생 복락의 장소 천국을 말하며 음부는 헬라어 하데스로 사후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낙원이 모든 믿는 자들이 갈 곳이며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품이 구원받은 자들의 처소로 표현되므로 성도들의 영혼이 반드시 가게 되는 낙원의 가장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4.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여기 벗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필로스로 사랑받는 친구란 뜻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벗이라 칭할 만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소돔성 멸망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요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 같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친구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을 하나님의 벗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라는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려서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세와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전혀 생산할 수 없을 때 낳은 자식이기에 이삭에 대한 애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잡아 각을 뜨고 배를 갈라 피를 내어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전부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제 자식을 이런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흑암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시간을 조금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인 사라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부엘사바에서 모리아 땅에 도착하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고민과 갈등, 초조함으로 그 가슴이 짓눌렸을 것입니다. 내가 꼭 이삭을 바쳐야 하나? 혹시 내가 계시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가?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만 돌아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갖 번민 속에 괴로울 뿐 아니라 그 가슴은 새까맣게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을 오르는 내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산 아래에 남기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할 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아들 이삭이 던진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들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잡으려 하더니는 히브리어 샤하트로 살해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도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에 대한 인간적인 정을 떨쳐버리고 단칼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는 마지막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였으니 여전히 순종의 결단에 흔들림이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믿음,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바쳐드리겠다는 순종의 결단으로 지시하신 한 산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는 나의 벗이다 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하란을 떠났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동일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대 이삭, 웃음.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헬라어로 이삭입니다. 이츠하크는 비웃다, 조소하다, 농담하다, 즐기다, 희롱하다 라는 뜻의 차하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백세의 자식을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중에 웃었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1.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요. 둘째 아들은 100세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서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중에 웃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 짓도록 한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 이삭은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간 것을 볼 때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재물이 없음을 이상히 여겨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아들아 네가 재물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결박하여는 히브리어 아카드로 폭력을 써서 강압적으로 희생 제물의 사지를 묶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강제로 단 나무 위로 올려놓으려 할 때 이삭은 혈기 왕성한 젊은 청년으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삭의 온전한 믿음과 절대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번제했을 나무를 지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 제물이 된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마침내 인류의 대속 제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뿌리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는 이삭처럼 죽을 자리에서 반드시 살아나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삭 다음에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족보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부지 중에 장자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 에서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야곱임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 떨림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주권 섭리를 거스르고 에서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에 이삭은 자기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에서의 강력한 요구를 믿음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 인간적인 정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지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한 이삭의 모습은 절대 순종의 표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철저히 배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대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야곱은 히브리어 야아코브 헬라어로는 이아코브입니다. 야아코브는 대신 들어앉다, 발뒤꿈치를 잡다 라는 뜻의 아카브에서 유래하였으며 대신 들어앉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1.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했으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는 15년 동안 같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며 전수하였을 것입니다. 장막의 과학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 등을 통해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자연히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와 군비하여 팥죽을 원했던 형 에서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장자의 명분일 정도로 야곱은 장자권을 무척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형 에서보다 먼저 들어가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야곱의 야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속사적 경륜이 들어있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부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여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확실히 증거하였습니다.